내일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충남 천수만을 비롯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. 이는 고수온 피해가 심했던 4년 전이나 지난해와 비교해 1~2주 정도 빠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천수만 지역의 수온이 24.2도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된 무더위로 수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충남도는 천수만 고수온 피해 현장 대응반을 꾸려 양식생물의 관리와 양식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